혀 뒤에 있는 설편도, 코 뒤에 있는 아데노이드라고 부르는 코편도와 더불어서 우리 몸에는 편도 말고도 수많은 면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편도를 제거한다고 해서 면역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통증도 제법 있는 수술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과 이후로 얻게 될 수 있는 만족감 중에서, 안녕하세요, 좋은문화병원에서 귀, 코, 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 최병건이라고 합니다. 이비인후과는 수술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귀와 코와 목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질환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영역이고 전문입니다. 목 윗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쪽에 있는 뇌에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안과가 담당하는 눈 쪽 부위가 있고, 척추나 이런 쪽 부위 말고는 모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가 담당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질환을 치료하면서 특히 수술적인 치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수술은 숨쉬고 삼키고 소리를 듣는 등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불편이 드라마틱하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매력적이라서 수술적인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전 양 옆에 위치하는 편도를 구개편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기관의 하나로서 혀 뒤에 있는 설편도, 코 뒤에 있는 아데노이드라고 부르는 코편도와 더불어서 우리 몸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세균을 감지하고 바이러스를 감지해서 초기 면역 반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편도염은 편도의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해당 편도의 크기가 자체적으로 많이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편도가 너무 면역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편도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편도염은 우리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해서 편도가 통증이 심해지고 삼키기 어렵고 열이 나거나 몸살 같은 것들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삼출물이 편도 내부에 쌓여서 단단해지게 되면 차후 편도결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편도결석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목에 이물감을 초래하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일상생활에 대단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만들 수 있는데, 자주 편도염을 앓게 되면 그 자체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편도 비대증으로 인해서 목구멍이 좁게 만들어지게 돼서 편도 비대가 코골이나 무호흡증과 같은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편도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 편도염이 연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편도가 너무 커서 호흡이나 삼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편도염이 자주 있음으로 인해서 중이염이나 축농증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수면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불편감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못 느끼시는 경우에는 선뜻 수술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술입니다. 편도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기관인데,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 어릴 때는 그 기능이 활발해서 커져 있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아데노이드는 한 4세경, 편도는 10에서 12세경에 크기가 줄어들면서 퇴화하게 되는데, 면역기능으로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거나 인체의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편도 말고도 수많은 면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편도를 제거한다고 해서 면역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신마취로 진행되는 수술이니만큼 전신마취에 이상이 없을지 신체 기능에 대해서 피검사, 흉부사진, 심전도 같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데노이드 비대에 대해서 영상학적 검사를 진행하고 중이염이나 축농증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내시경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도 수술의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환자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고, 개구개로 입을 벌리게 해서 환자의 편도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 자리에 절개를 가하고 편도를 둘러싸고 있는 캡슐을 따라서 전기소작기 등으로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취는 전신마취에서 다 낄 때까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수술하는 순수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편도 수술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다른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편도선의 조직만 잘 제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편도선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라고 부르는 캡슐을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잘 분리시키고 이 과정에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관점인데, 조작을 가하는 횟수라든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진행해서 끝내는 것들이 수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구멍 안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이후로 삼키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도 제법 있는 수술이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수행요법을 통해서 환자분의 불편감을 최소화해 드릴 수도 있을 거고, 입원 기간은 보통 4, 5일 이상, 길게는 일주일까지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에서 2주일 사이 정도까지가 되게 되면 통증도 어느 정도 경감이 된 상황으로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으실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화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비대되어 있는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술 전에 있었던 코골이나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결과로 수면의 질이 많이 높아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향후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전에 잦은 편도염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수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 후에 감기에 걸리는 횟수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상적인 불편감이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피드백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감이 크셨던 분들일수록 느껴지는 만족도 또한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신다면 상담을 자세히 진행해 보시고,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과 이후로 얻게 될 수 있는 만족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